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 그런지 방송놈들이 열일을 좀 한 것 같아요. 아유, 네. 대단합니다. 네, 진짜로 저도 제가 개인적인 팬으로서 이번 실제로 한번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 그래. 컬트쇼에 이렇게 입성을 해주셨고, 더군다나 라이브까지 또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네요. 시작부터 네. 그냥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준다고 합니다. 아, 시작부터 방송놈들 칭찬하면서 시작해. 야, 니네 좀 칭찬해, 내가. 그래.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잔또배기로 탄생시킨 그 전설의 그 곡! 그거 하는 거야? 그래! 우와! 이걸 라이브로, 응? 이찬원의 찐또배기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자, 컬투쇼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리야 허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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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쑤 허천마을 어귀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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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세 마리 솥대에 앉아 물불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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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두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온 진또배기 진또배기 허허허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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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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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한다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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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야리야 허허허허야리야 야리야 알았어. 감사합니다. 진또배기 허야리야 허야리야 아 신난다 허야리야 자 다시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컬투쇼에서 야. 인사드립니다. 이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 박수. 예, 조난한들을 애타게 하려고 인제 왔어요. 여기 이제 그게 일당을 하다가 인제 왔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뭐 게시판이 난리가 났고요. 네네. 아 근데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하죠. 나도 그 라이브로 들으니까 완전 다르네. 그러니까요. 아... 어떻게 이렇게 구성지게 부를 수가 있어요. 과찬이십니다. 최은주 씨부터 네. 읽어드릴게요. 아, 네. 왔구나 왔어. 우리 잔또배기 찬우님이 왔구나. 왔어. 2371님 잔치로구나.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야. 좋구나. 아니 그 뭐 찬우 씨가 온다고. 네. 일단 그 제 주위에 우리 장모님이 네네. 일단은 난리가 나셨어요. 장모님 친구분들이 네네. 난리가 나고 감사합니다. 컬투쇼의 존재는 알고 계셨죠?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제가 영상으로만 이렇게 보던 화면으로만 보던 네. 곳에서 노래를 직접 하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르네. 네, 그냥 되게 좀 안정적이고 안 떠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좀 무대에서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걸 좋아했었구나. 네네, 약간 무대 체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즐기는 것 같아요. 라디오 DJ 같은 거 혹시 해본다고?
와, 라디오 DJ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오, 너무 아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 이 형 하시려면 SBS에서. 아, 그럼요. 그러면 네. 민상이 형이 만약에 예, 예. 잠깐 자리를 비우는 날이 있으면. 아, 또 나구나. 나는, 야, 나는 많은 프로그램에서 자리를 비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어가지고요. 어, 새롭지 않네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뭐, 그래, 어. 스페셜 DJ로 언제든지 컨텐츠 예, 예, 예. 와준다면 네. 예, 예, 예. 예, 언제든지 환영이죠. 아,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십시오. 다른 요일로 옮겨 다니면 되니까 피해 다니고 있거든요. 예, 예. 저보다 팬이 많으면 밀려내네요. 와, 방금 불렀던 진또배기 영상이 조회수가 거의 1500만 정도 넘어서 있는 상황.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 선곡은 누가 본인이 하셨어요? 아닙니다. 이 노래 선곡은 놀랍게도 사실은 저는 진또배기보다는 조금 더 템포가 느리고 무거운 곡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첫 오디션 첫 라운드에서는 절대 너는 그렇게 무게감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네. 너는 무조건 네가 잘할 수 있는 신나는 노래, 흥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를 해야 된다 해서 아버지가 진또백이라는 노래를 직접 픽해 주셨습니다. 와. 아버님이 뭐 좀 음악을 좀 하셨어요? 아, 아버지 원래 꿈도 가수셨고요. 아~ 정말 저보다 노래를 더 잘하세요. 아, 진짜. 네, 노래 정말 잘하세요. 너무 좋아하시겠다 지금. 찬호 씨 잘 돼갖고.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뤄줬다는 생각에 너무 좋아하시죠. 야, 이게 또 그렇게 되는구나. 야, 아버님 좀 부러워하시지 않으세요? 아버님이 야, 원래 잘된 기분이 어떠냐 이러고. 아버님 굉장히 아쉬워하는 게 미스터 트롯에 너무 참가하고 아버님도 참가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아, 미스터 트롯의 연령 제한이 만 45세까지로 있기 때문에 있었구나. 아버지는 환갑이 넘으셔서 아쉽게도 미스터 시니어 트로트 뭐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시니어 트로트 너무 좋은데요? 이런 거. 어, 좋잖아. 어, 너무 좋아요. 아버지를 한번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나오시면 외모는 아버지 닮으셨어요? 저는 아버지 판백입니다. 외모부터 뭐 성격, 식성 다 아버지 판백입니다. 그럼 시니어 이찬원으로 나가시면 되겠네. 아, 그러네요. 시니어 이찬원. 예. 오, 이찬원 예. 아빠 다 해주고. 우리 요즘에 예전에는 뭐 그 주니어 누구 누구의 주니어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포스트 네. 누구 누구 누구. 그러니까 네. 이찬원 시니어로 나가시고. 와, 신기하네요. 새롭네요. 와, 아버님 노래도 진짜 들어보고 싶다. 무엇보다 오늘 좀 나오신 이유가. 아이고. 컬트쇼를 좀 빛내시기도 나오신 것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새 앨범이 나오셨어요. 아, 앨범 나왔습니다. 어, 홍보하세요, 홍보하세요. 어, 대놓고 해도 되는 건가요? 하세요, 하세요. 자, 제 인생 첫 미니 앨범 선물이라는 앨범이 나왔습니다. 선물? 아, 네, 선물입니다. 앨범 타이틀이 선물이에요. 그렇습니다. 어, 타이틀곡 제목이 바로 힘을 내세요라는 요즘에 곡이죠. 너무 필요한 제목이네요. 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국,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분들께 위로와 힐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힘을 내세요. 그리고 또 더블 타이틀곡으로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어, 메밀꽃 필 무렵. 네네. 세상을 떠난 이를 그리워하는 그런 약간 잔잔하고 슬플 것 같은 느낌. 네네. 잔잔하고 굉장히 슬프고. 어, 다 들어보고 싶다. 네. 원곡인 메밀 원작 이제 소설 우리 소설 이효석 선생님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에서 약간 영감을 따와서 만들어진 노래. 그리고 그댈 만나러 갑니다라는 세 번째 곡과 남자의 다짐이라는 네 번째 곡까지 총 네 곡으로 구성된 네 곡이 들어가 앨범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미니 느낌이 아닌데 네 곡이나 들어가 있어. 다 들어보고 싶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을 내서 어떻게 좀 다를 좀 자. 라이브로 들어보면 좋겠지만 그러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음원이 다 나왔죠 지금? 네, 다 공개가 됐습니다. 됐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미 뭐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의 노래를 듣고 자랐겠네요. 아, 아버지의 노래를 듣고 자라고 제가 피아노를 오랫동안 쳐서 제가 피아노 치면 아버지가 옆에서 노래를 그렇게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거의 음악 약간 집안 그런 거네요. 어, 정말 트로트만 오로지 다른 음악도 아닌 트로트만 20년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는 옆에서 뭐 하셨어요? 어머니는 옆에서 좀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조용 좀 해요. 정말 아버지 운전에만 집중하라고. 야,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이 됐겠네요. 네, 아버지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죠. 와, 이런 게 다 이렇게 다 이 집에 영향이 있네. 네. 아니 좀 뭐 타방송 출연제 그 조선 쪽만 좀 많이 나가시다가 네. 예, 예,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조선 쪽 나가니까. 예, 예, 예. 그쪽으로 이제 티저 쪽으로 좀 많이 나가시다가. 네, 네. 저도 이제 SBS 공무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갖고. 네. 요즘 이제 컬트쇼에서 나오시고 좀 나들이를 좀 하시니까 어떠세요? 뭐 이제 조선 쪽에 있다가 지금 이제 서울에도 오고 문화도 가고.
네, 국민도 가고 이제 뭐 다양하게 가고 있는데 특히 또 이제 제가 감회가 새로울 때가 음악 방송할 때 되게 좀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방송. 네, 제가 이제 다른 아이돌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나서. 그렇죠. 이제 아이돌들이랑 같이 무대에 설 일이 없었는데 아이돌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서니까 막 아이돌 분들 하고 막 딱 끝나고 엔딩 딱 막 예쁜 거 하고 그다음 땅다간 따당 두구두구 땅땅 따란 제 노래 막 나오니까 너무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게. 근데 제가 저기 국민 쪽의 음악 방송도 가봤고 문화 쪽도 가봤고 네네네네 다 가봤거든요. 뭐 CJ도 가보고 예. 다 가봤는데 아직 서울을 못 왔습니다. 아 서울 뭐 합니까? 아, 아직 SBS에서? 서울을 못 왔습니다. 아 서울 뭐 합니까 지금? 아직 서울 인기가요. 인기가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인기가요를 못 왔습니다. 인기가요 뭐 하는가요? 그러다가 인기 가요. 예. 뭐 하는 거야? 예. 기회가 생기겠죠. 지금 요즘 활동하는 그런 아이돌들이랑 같이 무대 음악 방송에 쓰면 네. 뭐 있지 그죠?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있지 저기... 그리고 뭐 AB6IX. 아AB6IX도. 네네네. 진짜 요즘 뭐 골든 차일드 예, 예. 활동하죠.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대기실 만나서 인사도 좀 나누고 합니까? 가끔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안면이 있거나 뭐 이렇게 왜냐면 이제 다 또래들이다 보니까 그치,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다들 또래들이다 보니까 뭐 친한 친구들이랑은 인사도 하고 이제 또 뭐 잘 모르는 분들이랑은 서로 아주 깍듯하게 또 인사도 하면서 지나가고 아 저게 아이돌의 삶이구나.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오셔서 연습들을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스스로를 반성하고 진짜 돌아보게 됐어요. 진짜. 아니 저기 뭐야 그 아이돌들은 활동하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자더라고요. 정말요. 네. 저도 몰랐는데 그 이렇게 잠깐 아이돌 활동을 해본 주변에 몇몇 친구도 있잖아요. 보면은 완전히 저희는 그냥 음악 방송 나중에 뭐 저녁에 보잖아요. 네네. 막 새벽 4시. 맞아요. 한 한두 시간 자고 바로 나오는. 네, 뭐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난 그래서 아이돌은 안 하려고요. 왜냐면 춤도 춰야 되고 뭐 미치 그거 드라이 리허설에 뭐 리허설에 다 하잖아요. 네. 이찬현 씨는 요즘 활동하면서 몇 시간씩 자요? 사실은 제가 최근 한 1, 2주 동안 잔 시간을 합해 보니까 집에서 한 시간이 아마 한 20시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에 20시간. 네, 네. 근데 대신 그만큼 저희는 이동 시간이 길어서 차에서 많이 자죠. 아, 차에서. 그래서 아, 네, 집에서 잔 시간은 잘 안 되는데. 일단 씻고 가는 거야. 네, 씻고 나가고. 자다가 도착하면 이제 노래하는 거야 또. 근데 전 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네, 이런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정말 진짜 이 가수라는 이 직업, 이 무대를 20년을 꿈꿔왔는데 드디어 이뤘죠. 그럼 잠 안 자면 어때? 그럼요. 잠 안 자면 어때? 잠 안 자면 죽어서 평생 잘 건데. 죽어서 자는 거라며. 잘하는 거 봐. 벌써 누가 어떻게 그 나이를 봅니까? 벌써 이제 나이 조사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우리 어제는 몇 시간 잤냐고 물어보네요. 정말 놀랍게도 어제는 제가 스케줄이 빨리 끝났어요. 어제 한 좀 잤어. 새벽 어제 한 한두 시쯤 끝나서 빨리 끝난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오늘 다행히 이제 또 오후 스케줄이잖아요. 집에 가서 한 7, 8시간 푹 잤던 것 같고. 아 오래간만에. 야 오늘 컨디션 장난 아니겠네. 아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이 나는구나.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면 야. 이따가 2부에 또 신곡. 네네. 예? 힘을 내세요 라이브가 있는데. 네네.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늘 네.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그러면 아이돌들 많이 하는 그 엔딩 포즈도 네. 노래 끝나고 카메라 보고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엔딩 포즈 꼭 하겠습니다. 줌으로 당겨가지고 그래 잡아주고 네 알겠습니다. 아 벌써 1부가 끝났어? 와 아, 이제 시작할라 그러는데? 너무 빠르다. 자 2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신곡이 공개돼요. 잠시만요.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스타일쇼 걸투쇼. 자 이찬원 씨와 함께하는 특별 초대석입니다. 자 2부의 문은요 이찬원 씨 라이브로 열 텐데 라이브로 시작하는군요. 미니 앨범의 선물이란 앨범 타이틀의 타이틀곡입니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들. 최상의 컨디션 어제 8시간 잤대요. 폭잔 이찬원의 컨디션. 네, 라이브가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 지금. 미친 듯이 환호해 주실게요. 우리 쇼다런들 소리 지르면서 자 이찬원의 힘을 내세요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따라 유난히 힘이 드나요? 사는 게 어려운가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금방 지나갈 거니까요. 돈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가요? 때때로 되지 않나요? 그깟 걱정도 언젠가 지나간대요. 툭툭 모두 다 털어버려요.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긴 거죠. 그렇게 걱정 말아요.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와요. 모두 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언젠간 쨍하고 해뜰 날이 와요. 오늘도 힘을 내세요. 술 한잔 하면 어때요? 사는 게 별거 있나요? 한잔하면 유난히 보고 싶겠죠. 함께 울고 웃던 친구가 나만 빼고 모두 다 잘 살아보여 너무나 부러운가요? 하지만 다 힘들었던 사연은 있죠. 그리 부러워하지 말아요.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긴 거죠. 그렇게 걱정 말아요.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와요. 모두 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언젠간 쨍하고 해뜰 날이 와요. 오늘도 힘을 내세요.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언젠간 쨍하고 해뜰 날이 와요. 모두 다 힘을 내세요. 우와! 야, 요즘에 정말 필요한 노래. 아, 모두 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야, 노래가 이거 막 있던 노래 같아. 힘을 내세요. 그런 노래가 좋은 노래잖아요. 그지. 그런 노래가 좋은 노래야. 힘을 내세요. 아, 힘을 내세요. 이거 중간에 이거 뭐예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아, 이게 제가 사실은 아, 포인트 안무예요? 네, 포인트 안무 있습니다. 포인트 안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렇게 힘내시라고 이렇게 아, 간단하게 왔다, 왔다. 간단. 아, 근데 이게, 정말 간단하네요. 귀여웠어, 귀여웠어. 아, 난리가 났네 또. 자, 유민상 씨가 좀 보여주세요. 힘을 내세요. 자, 유민상 씨 너무 귀여워 지금. 시작.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생하고 맞아요, 맞아요. 해 뜬다고. 해 뜬 너무 귀여워. 아~ 자, 아, 이은영 씨. 야, 오지고 지렸다 진짜. 아이고. 이현희 씨 잘한다. 인기가요 1등. 와, 인기가요 1등 너무 좋은데요. 일단 불러부터 줘야 돼 인기가요. 불러야지 일단 불러부터 주고. 아니 인기가요에서 1등을 한다. 네. 공약 한번 갈까요? 오. 어? 인기가요에서 1등을 한다. 예. 공약. 가능할 수 있잖아요. 네네. 어떤 예, 예. 공약이 좋을까요? 저 인기가요에서 1등을 하면 마지막에 외칠 수 있는 시간 순간이 딱 있지 않나? 뭐 자, 소감 좀 한번 듣겠습니다. 하고 일단 인기가요를 초대해 주신 우리 SBS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해 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 찬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협조해 주신 우리 SBS 컬투쇼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1등 가자! 가자! 제가 소감 때 꼭 이 얘기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야, 됐어. 팬 여러분들, 자, 몰아붙이세요. 가세요. 자, 인기가요 측만 이제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죠. 인기가요만. 이현희 씨가 이런 제안을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네. 선물 하나 싸주시죠. 와, 너무 좋아요. 몰라.
골라. 제가 고르면 되나요? 네. 골라요, 골라.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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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이현이 씨께 드리는 2,000원 씨의 선물은요. 짠! 뭐예요? 뭐라고 써있나? 껌! 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짝짝 씹으세요. 네, 얼굴 네모내집니다. 좋아요. 최유미 씨. 어메 세상에 우리 어머니 새하랑이 콜센터 끝나는 날 같이 오셨는데 라디오에 나온다고 얼른 말씀드려야겠어요. 이제 자제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방송이라. 네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말씀드려고 많이 들으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고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적적히 하셨구나. 네네. 끝나갖고. 사랑 콜센터가 이제 얼마 전에 종영되고 저희도 이제 마지막 녹화 때 많이 울었고요. 저희 진짜 많이 울어가지고 다음 날 다른 일정 때 다들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만났으니 숟가락으로 네 숟가락으로 막 얼음 찜질하고 할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이게 네. 지금 그때 늘 레귤러리하게 네네 그 목요일에 그 시간 앞에 딱 TV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할 게 없다는 분들이 꽤 많았나. 네네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목요일 날 사랑 콜센터가 종영하고 하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제 제가 그 자리에 또 저는 이제 매주 심사위원으로 나가고 네네 그랬군요. 내일은 국민 가수. 예 그렇습니다. 아 맞네. 거기 제 매니저가 한번 나갔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방송 맞아요. 나왔어요? 네 아직 안 나왔어요. 방송이. 예. 노래 엄청 잘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아 보셨죠? 네. 결과는 비밀이겠네요. 예. 야 궁금하다. 야. 목격담이 왔는데. 네. 민상 씨가 좀 읽어주세요. 자 8534님 목격담. 저 찬원님이랑 중학교 같이 다녔는데. 축제 때마다 재미있게 사회 보셨었는데 컨설트에서 보니까 신기해요. 아, 동창이에요. 성곡중학교 동창이네요. 성곡중학교. 네, 대구 성곡중학교 동창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축제 학교 축제 사회를 제가 다 봤습니다. 야, 뭐야? 끼가 네. 있었구만. 이미 뭐 우리 두 분 형님들 선배님들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사회 보고 진행하고 앞에 나서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맨날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학생 회장 느낌이 네네 학생 회장 계속했었어요. 워낙에 그 딕션도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뭔가 일단 믿음이 가잖아요. 소리에서 공부도 잘했었나 보구나.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습니다. 피아노 잘 치지, 잘 생겼지, 노래 잘하지, 공부 잘하지. 뭐야? 갑자기 사기캐 사기캐 갑자기 싫어지기 시작하는데? 과찬이십니다. 뭐야? 다 잘하잖아. 너 전국 노래자랑을 네 번 나갔어요? 한 번이 아니야? 네, 네 번 나갔습니다. 네 번. 어머나. 제가 몇 살 때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번 나갔고요. 그리고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한 번 연말 결선을 나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나가고 대학교 때 나갔으니까 제가 초중고 대를 모두 전국 노래자랑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아니, 지역이 그 지역이 네 번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 지역이 네 번 오진 않았고 이제 처음에 초등학교 때는 대구광역시 중구편 그리고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그의 연말 결선은 서울의 이제 여의도에서 아 연말 결선이요. 예, 예. 아. 네. 자동 출전이고 그때 이제 제가 인기상을 받았고 그때 대상을 받았던 분이 국악 소녀 송소희 씨. 아 송소. 오. 그때 대상. 네네 송소희 씨랑 같이 제가 수상했었고. 안자락 하는 거야. 그때 보면 이유가 있어. 전국노래자랑에 우리 정동원 군도. 정동원 군도 전국노래자랑 출신이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우리 미스터트롯 함께했던 임영웅 씨도 전국노래자랑 최우수상 출신이시고. 아, 네네. 그렇구나. 그리고 그렇지. 김희재 씨도 전국노래자랑 출신. 아 거기 출신이야. 맞습니다. 나만 안 나간 것 같은데 왠지 학교 안 나온 것 같은 느낌이네. 그러니까. 야. 나가볼 걸 그랬나 나도. 5072님 찬원아 선원 초등학교 동창 병윤이야. 선원 슈퍼 아들내미라 하면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와 저는 예, 지금 예 옛날부터 끼 많던 친구가 잘 되는 모습 보니 좋구나. 이 컬투쇼는 다른 방송하고 달라요. 네 정말 곳곳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없어진 물건도 찾아주고 그래요. 아 진짜요? 아, 예. 저 지갑 없어졌대 지금. 진짜 지갑 잃어버렸는데 지금. 언제요? 저 한 3일 전에 녹화 끝나고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기 배드민턴 치는 지금 라켓. 예, 네, 라켓 보이즈라고 하고 있는데 그 제작 발표회 끝나고 어디 뒀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머머머머머. 혹시 안에 들어가는 현금은 그래도 괜찮지만 지갑은 찾고 싶어요. 그렇죠. 현금은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있을 거 아니에요. 신분증 있고 제 뭐 저기 신용카드랑 다 들어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명함이 거기 다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지갑의 인상착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갑의 인상착의는 루이똥 똥똥이고 그리고 이제 검은 색깔 네 안에 이제 누가 봐도 2,000원이구나 하는 신분증이 들어가 있고 현금은 5만 원짜리 한 6-7장 정도 들어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각종 명함이 들어 있습니다. 명함이 들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쪽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안에 저희 매니저형 번호가 있어요. 명함이 있어요. 어? 그러면 네네. 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네요. 주시면 저희가 바로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저희 컬투쇼로 바로 네, 연락 주시면 컬투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너무 좋아요. 3107로 문자 바로 주세요. 문자 보내주세요. 2000원씩 지갑 찾아주면 대박입니다. 거기 지갑이 있는지 발견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분들 네.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십시오. 야 찾으면 대박이다 진짜. 그러니까 와, 저는 지금 슈퍼 아들내미라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는 친구예요? 네 병윤이라 그러길래 병윤 나 병윤인데 기억하려나 했는데 병윤이가 누구야 했는데 선원 슈퍼 아들내미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초등학교 때 특히나 슈퍼집 아들 딸. 네네네. 야, 맞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면 너무 신나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슈퍼집 아들내미 친구랑 저기 문방구집 아들내미 친구랑 다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맛있는 과자도 조금 제가 먹고 그랬었죠. 네. 병윤이한테 선물 하나 주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동창한테 좋은 선물이 나갈 수 있길. 요거 딱 바로 왔습니다. 병윤아 하면서 하나 쏴주세요. 유산균 건강 잘 챙겨 병윤아 유산균 보내줄게. 건강 잘 챙기고. 아니 근데 뭐 지금 뭐 5610님도 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사장님 야구 해설도 참 잘하시던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민상 씨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이게 되게 화제가 됐던 화면이잖아요. 네네. 어디서 중계를 했어요? 실제로 야구 경기 그때 어느 경기였었죠? 이게 기아 경 있었나? 삼성 라이온즈랑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제 SK 와이번스. 와이번스. 네네 와이번스. 그 당시에 두산 베어스로 해달라고 했는데 한번 해주시면 베어스 한번 갈까요? 이게 너무 좋아하셔갖고 제가 좀 봤는데 너무 화제가 되고 봤는데 옆에 있는 캐스터와 양준혁 해설위원도 맞습니다. 너무 혀를 내둘러 혀를. 감사합니다. 자 S라이도 자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시즌 마지막 경기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의 상대 전적이 동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서 최종 승부가 갈릴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선발 라인업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1번 타자 김지찬, 2번 타자 김상수, 3번 타자 구자욱, 4번 타자 피렐라, 5번 타자 오재일, 6번 타자 김원곤, 7번 타자 강민호, 8번 타자 박혜민, 9번 타자 지금 아무것도 안 이렇게 네네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이거 막 빈손으로 하고 있잖아. 대박이야. 제일 중요한 이제 하이라이트. 자 9회말 투아웃 3-2 풀카운트에서 끌어당기 타고 좌익수적 담장 넘어갑니다. 끝내기. 예 이럴 줄 알았어요. 예 넘어갈 줄 알았어요. 이렇게 넘어갔죠. 뭐야 너무 잘하죠. 감사합니다. 뭐 아나운서 시험 봤어도 되겠는데. 감사합니다. 스포츠캐스터 스포츠캐스터 하는 느낌이 딱 난다. 제가 지금 전혀 상황도 없고 원고도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조금 아까 조금 실수를 했다면 아니 야구를 너무 많이 봐서 외웠나. 너무 좋아하죠. 진짜 캐스터들도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흥분되게 텐션 있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나중에 진짜 한번 정식 거기도 정식으로 하셨다니까요. 하셨어요? 컬투쇼에서 한번 말씀드려도 됩니까? 하세요. 이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선배님 야구 좋아하시죠? 그럼요. 완전 좋아요.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 한국 시리즈 이제 마지막 최종 챔피언 결정전에 가면 스포츠 채널이 아닌 지상파에서 중계를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KM 그리고 SBS까지 3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계를 하는데 S에 또 저기 이승엽 위원께서 그렇죠. 또 이제 해설 동양이소 해설위원이세요. 근데 이제 KBS는 저 김태균이고요. 네, 김태균 선수 하나의 김태균 선수. 네? MBC에는 이제 준혁 형님, 양준혁 형님 이렇게 계시는데 SBS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네, 저희, 그때 캐스터를 한번 박 사장님 보고 계시면 한번 저기 불러주시면 박 사장님 방송 사장님 이름도 알고 계시고 나는 미처 몰랐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네네. 자 SBS 얼른 움직이십시오. 네네. 네, 챔피언 결정전. 그거 한국 시리즈. 네네. 자 지금 이찬원 씨가 SBS를 찜했습니다. 네 먼저. 분명히 저기 정우영 캐스터께서 아마 하실 건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도 특별 해설위원으로 한번 모셔주시면 불러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약간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승엽 씨도 좀 쉬시고. 예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이승엽입니다. 예, 정우영 씨가 조금 쉬시면서 옆에서 선선하게 해도 될지. 그렇게 지금. 해도 되나요? 좋아요. SBS 움직이세요. 네. 야 박 사장님 예 이제 오다 내리시고요. 챔피언 결정전 이런 거 할 때 진짜 스페셜 저기로 해갖고 완전. 재밌겠다. 진짜 근데 혼자 다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한국 시리즈 아마 최종전이 SBS 중계권이 만약에 동시에 하지 않고 SBS 주어지면 시청률이 완전 대박 날 거예요. 그럼 너무 영광이죠 진짜. 동시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윤경 씨.
팀의 사랑합니다 좀 불러주세요. 그 노래마저도 꺾으시는 천하 노래보요. 이거 어디서 불러? 어디? 네, 제가 이제 사콜 콜센터에서 불렀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게 네. 되게 감미롭고 언젠가 한번쯤은 돌아와주죠. 네, 네, 이거를 이거 꺾고 버전으로 네. 우리가 지금 좀 에코 좀 넣어드릴 테니까. 네, 그럼 제가 처음에는 조금 무난하게 가다가 뒤에 한번 제대로 꺾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며 오늘도 참아 못할 가슴 속 한마디 그댈 사랑합니다. 이래가 이렇게 고성진 노래였어. 오늘도 사랑합니다. 이야, 한마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너무 빨라. 천원 씨가 이렇게 텐션이 좋고. 아니 시켜먹고 싶은 것도 더 많이 남았는데. 그러지 말고. 뭐 다 되는 것 같아. 예, 한 해를 오지 말라 그러고. 오케이. 한 해 오지 말라. 이거 내가 없었으면 나 오지 말라 했을 때 아슬아슬하게 내가 먼저 살았다. 오케이. 일단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2부 광고 좀 우리. 그래요. 네. 이것도 잘 이것도 목소리 엄청 잘 읽으실 것 같아요. 산원 씨가 다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부만. 자, 2시 탈출 컬투쇼 2부에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에듀윌, 현대자동차, 닥터피엘, 노랑푸드, 개나리벽지, 롤팩 매트리스 퀵슬립, NH투자증권 유니드, 일동후디스 하이미온, 삶의 이로운 선택 굴린, 청년피자 제공입니다. 도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잘하잖아. 아, 뭐야. 자, 3063님 이거 중요한 얘기를 제가 빠뜨릴 뻔했어요. 유의가 있네. 찬호님 콘서트 저희 3대가 갑니다. 와. 친정엄마 저 그리고 제 딸이에요. 완전 대박. 기대 진짜.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콘서트를 지금 23, 24일 10월? 네, 10월 23, 24 서울 공연인데요.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네, 정확하게 서버 상에는 한 30초. 그냥 다운이네. 보통 사람들은 눌렀더니 안 되는 거네. 네, 그렇다고. 그래서 2회차도 추가를 했대요. 네네네. 그것도 바로 매진됐대. 네, 아이고야. 그래서 별명이 매진또배기. 매진또배기야. 매진또. 아이고. 자, 다른 지역도 도는데 어디 돌아요? 일단은 대구 지역. 저희 이제 10월 30일과 31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민상 형님께서 이제 그 생일 귀가 빠지셨다고 얼마 전에. 그렇죠. 저는 이제 대구 10월 30일, 31일 하고 그 다음 날 귀 빠집니다. 11일 11일 생일이구나. 아, 네. 11일 11일 생일이에요. 네. 내 케이크 좋아. 그래. 내가 뭐 중요하니? 그리고 이제 부산 콘서트는 11월 6일, 7일. 네, 이렇게. 6일, 7일. 네, 6일, 7일입니다. 아, 지역의 또 팬들도 자, 우리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네. 자, 우리 찬원 씨 얼굴 보고 가십시오, 여러분들. 자, 지금 이거 이 노래는 저 선물이라는 앨범 안에 있는 노래인데 또 다른 타이틀곡인데요. 떠나보낸 이를 그리워하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 당신을 지금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아, 그러네요. 그리워하면서 이 노래를 띄워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곧 모시겠습니다. 네, 빨리 좀 모시 불러주십시오. 스페셜 DJ로. 너무 잘해. 감사합니다. 민상 씨 좀 물러나십니까? 예, 그럼 저가 바쁠 것 같아요, 조만간. 자, 민상 씨 오늘. 이따 뵙고요. 네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천원 씨. 잘 가요.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천원 씨였습니다.